한국 스포츠경제 박창욱 기자 가수 임수롱이 트와이스 지효와 강다니엘을 이어줬다는 당시 임수롱 소속사 측은 데뷔 전부터 갈비뼈 부근 통증을 알아왔다. 2011년 근막동통 증후군, 디스크 내장증, 후관절 증후군, 불규칙적 가슴 통증, 만성적인 통증 기저귀 질병인 이 병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해 진단을 받은 후 7년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활동했지만 입대 이후 치료와 병행이 불가능해 보충력으로 편입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수롱은 2017년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5개월여 만에 군으로부터 보충력 편입 처분을 받았다.